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 쇄신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습니다. 기존 5수석 체제에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 새 홍보수석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김용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제 회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은 배제돼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대통령실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당장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책기획수석으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 거론됩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 또 내각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 간의 그런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대로라면 대통령실은 현재보다 수석실이 한 곳 더 늘어난 2실 6수석 체제가 됩니다. 여기에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3실 7수석으로 덩치를 더욱 불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불가피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직이란 유기체 같이 운영되는 것이라며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슬림화라는 대전제는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심은 홍보수석 비서관 교체입니다. 새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새로운 홍보수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